우리가 생으로 봤잖아요. 등갈비. 그거를 한 1시간 정도 찬물에 네. 담궈놨다가 아, 핏물을 빼려고? 핏물을 완전히 빼고 네. 얘를 네. 커피하고 된장 반 숟갈 넣고 한 3, 40분 삶아주세요. 아~ 예, 삶아서 찬물에 휙 헹궈주면 이렇게 돼요. 아~ 예. 오, 고기 뜯어먹고 싶다. 사실 지금도 먹을 수 있는 거죠. 이건 잘 넣으려고 하지 않나 봐요. 통째로 하나 봐. 그냥 칼집만 넣을 거예요. 칼집이요? 네. 지금 학생 네. 껌은 뱉어주세요. 학생 네. 껌은 뱉어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껌이 아니고 여기 등갈비 조금 껴먹었어요. 이렇게 칼집 넣죠. 아, 그 위에다가? 예. 아, 여기다 칼집을? 이렇게. 그래야 아, 네. 이 김치국물, 김치 냄새가 아, 스며드는구나. 안으로 다 들어가. 아오. 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김치를 먼저, 김치를 먼저. 아, 이제 김치. 봐, 김치 신내 확 나. 아, 김, 대가리만? 응. 대가리만, 대가리만 뚝 잘라가지고? 뚝 잘라. 어머, 근데 묵은지가 너무 맛있, 너무 맛있겠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그때 돼지고기 찜 했잖아. 네. 이렇게 미카엘 아, 김치 예. 줄거리만 밑에 깔고 네. 반만. 반만이요? 반만 우에다 반, 또 우에 이래야 아, 우에도 우에. 얹어야지 이 우에. 고기에 아, 들어가니까. 예. 아니 그렇게 말고 아니 그렇게 말고. 반만 깔고 반 아니 이거를 요 아유 그렇게 말고 아유 그렇게 말고 아, 뭐야 이렇게 반 이렇게 반 어 우에 그 어 우에 저, 절반 잘라야 되겠네 아유 그렇게 말고 저, 절반 잘라야 되겠네 아유 그렇게 말고 아유 그렇게 말고 절반이라니까 아니 이상 제대로 한 사람은 한 명도 없네 큰일 났네 요거 대가리 맞아 자르세요 아니 요들을 놓고 요 대가리 혁수야 네 맞지 어 생각보다 없는 지체이긴 하네요 네 전향반들 왜 저러지라고 하게 실제야 실제 오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오케이 아이고 참 오케이 김치 대가리도 잘라 넣지 아깝다. 아 김치 대가리 아. 최고죠. 어 이것도 아. 얼마나 고소한데. 네. 저 이것도 옆에 이렇게 얹어. 라면에다 넣어도 이거는. 어. 자 물을 조금만 넣으세요. 양념장 하기 전까지.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옆에 여기 이게 김치 국물이에요. 지금 넣으세요. 아 이거 국물이요? 예 김치 국물. 요 정도만 넣어서 뚜껑 덮어주세요. 자, 여기에 들어갈 양념장 만들게요. 네. 생강 이렇게 한 스푼. 오! 많이 넣어요. 다진 마늘은 더 크게. 아, 더 크게? 응. 와, 생강은 크게였는데 다진 마늘은 더 크게. 응. 양파 하나 다 넣을 거예요. 굵게, 이렇게 굵게. 여기다 매실을 꼭 한 스푼. 아, 매실. 그리고 후추 많이. 후추 많이? 응. 오, 후추 진짜 많이. 오케이. 지금 김치에 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이게 짜면 안 돼. 아, 그렇다고 싱거우면 더 안 돼. 아, 간을 그렇죠. 잘 봐야 돼. 밥 반찬이니까 또 고기에도 양념이 배야 되니까. 둘, 셋, 넷. 넷이지만 여섯입니다, 여섯. 고춧가루. 고춧가루. 아, 흘러내린 것까지 계산해서. 고춧가루. 아, 혁수 씨 죄송한데 웃을 시간이 없어요. 네, 고춧가루. 네, 알겠습니다. 아, 굵은 고춧가루로 주셔야 돼요. 굵은 거. 아, 굵은 고춧가루로 주셔야 돼요. 굵은 거. 네. 어머, 너 어떻게 그렇게 잘 아니? 네, 아이 그럼요, 선생님. 어, 네. 정말 내가 거친 고춧가루 하려고 그랬어. 아, 예. 이거 그렇게 빨갛게는 안 할 거예요. 왜냐면 김치 자체가 빨갛잖아요. 네. 세게 말 거예요. 어허. 봐. 이것도 크게. 홍고추도 큼지막하게. 대파도 아주 크게. 큼직하게 대파도. 파만 빼고 넣으세요. 아 파만 빼고. 나중에 들어가요. 아 파는 또 마지막에. 어 근데 이미 저기. 근데 이미 저기. 이미 토하신 분도 계시고. 예.
지금 빼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빼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다양하게 예. 지금부터 파놓으면 죽이 돼요. 아 그렇지 그렇지. 어 저는 미카엘만 앉아 있고 둘은 엎드려 뻗쳐야 될 것 같은데. 어디지? 둘은 엎드려 뻗쳐야 될 것 같은데. 어디지? 어디지? 이거 봤죠? 어? 잘 봐야 돼. 아유. 네, 선생님 조금 선생님 조금 이거 따면 돼요 어떻게? 아? 물 안 넣었어? 얘 너 물을 안 넣었니? 아, 물 넣었어. 아니, 어? 아니 물 넣었어. 얘 물 안 넣었어. 너무 와. 안 넣으셨는데요, 근데? 아, 물 넣었어요, 물 넣었어. 어, 이게. 아, 물 넣었어요, 물 넣었어. 어, 이게. 형 이런 재미가 있네요. 아, 안돼 안돼 안돼. 아, 이거 등갈비 볶음인데요, 여긴 지금? 이렇게 끓여야지. 미카엘은 물 더 넣어야 돼. 물을 조금만 넣으세요. 네, 물 땄습니다.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아니, 물 많이 넣는데. 지금 여기다 물 넣을 거야. 어, 이게 오래 걸 많이 부세요. 이거 한 통 거의 다 넣으세요. 오래 걸리니까. 아, 양념도 지금 넣으셨습니다. 자, 쟁기기 직전까지. 아, 쟁기기 네. 직전까지. 이렇게. 쟁기기 직전까지. 왜냐면 아까 양념 할 동안 탈까 봐 물 조금 넣으라 그런 거야. 이거 어떡하냐? 한 30분 어. 있어야 하는데. 선생님, 제가 또 편지 하나 갖고 왔거든요. 그래? 예. 네. 시청자. 네. 자. 일로 와. 네. 자, 오세요. 일로 들어오세요. 그거 이제 조금 보아야 되니까 뚜껑 닫고 미카엘. 응. 편지? 자, 편지가 왔는데 이동현이라고 응. 이렇게 이쁜 스티커까지. 응. 아주 아유, 엄마 핸드폰 번호도 써 놨네. 어, 그래? 엄마, 애야? 우리 엄마, 글쎄요, 나이 40 먹고 우리 엄마 핸드폰 번호를 적진 않았겠죠? 아이고, 선생님이 만드신 거를 엄마가 한번 만들어줘서 먹어본 적이 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어머. 미카엘 셰프 너무 재밌어요. 저도 학교에서 코미디언인데 미카엘 셰프 너무 웃기네요. 그런데 최 셰프가 계속 놀려서 너무 밉네요. 너무 밉네요. 야, 진짜 이건 애청자다. 네. 우리를 다 읽네. 어. 네. 아니 왜냐면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네. 아니 근데 선생님 초등학생부터 진짜 우리는 선생님한테 편지 쓰신 분이 80대 그 할머니도 그래, 편지를 그래, 그래. 써주셨거든요. 선물 그때 주셨잖아. 네, 조각보 네. 만들어가지고. 네. 아 이게 엄마 핸드폰만 써놨잖아요. 우리 엄마 핸드폰으로. 한번 저희 화상 통화 한번 해볼까요? 애기 얼굴 한번 영상 통화. 응. 어 해봐. 영상 통화? 재밌겠다. 아 지금 방학이니까 되겠다. 응. 이동현 영상 통화를 저희가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영상 통. 어. 나 이거 할 줄 몰라. 어? 아이고 동현아 안녕. 어머. 동현아 안녕. 안녕하세요. 아이고. 그래서 엄마가 뭐 해줬어 반찬? 어 녹두전하고 녹두전. 어 닭볶음탕. 어 그래서 1등이구나. 고다리찜. 어 고다리찜도. 어 맛이 어땠어요? 어 좋았어요. 엄마 좀 얼굴 좀 잠깐 보여줘. 봐. 엄마도 안녕하세요. 엄마. 아유 어머니 안녕하세요. 동현이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니 동현이가 편지한 거 아셨어요? 네 아니 초등학생 친구가 편지 네. 보낸 게 소개된 걸 보고 자기도 무조건 보내야 되겠다고. 아 아이고 그래요. 동현이가 좋아하는
저기 그 미카엘 셰프님하고 얄미운 우리 최 셰프님. 자, 걱정 마. 우리 여기 아저씨랑 되게 친해요. 우리 그냥 방송에서만 싸운 건데. 정연아, 놀림 당하는 걸로 치면은 여 셰프님이 1등이야. 너무 집에만 있지 말고 네. 썰매도 타러 가고 겨울방 많이 즐겨. 어머니가 네. 안녕히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그래, 안녕. 우리 간을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간을 보는데 지금부터는 국간장을 넣을 거예요. 고기가 익으려면 아직도 조금 있어야 되니까. 아유. 자, 물을 조금 넣고 국간장 한 수저만. 고기를 고기 위에 이렇게 위에다 위에다 이렇게. 지금 파낼게요. 아우 좋아 좋아 좋아. 이게 보통 다른 거는 많이 이렇게 젖었는데. 아니야, 이대로 놓고. 네. 이대로 놓고 좋아 좋아 놓게. 좋아. 그래서 나도 이거 안 엎으냐고 물어보려고. 아니요 아니요, 이대로 놓고요. 자, 이제 이렇게 중불로 두면 다 끝나요. 오호. 와, 이건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야. 아. 자, 우리 이제 간 보러 갑니다. 예. 간식단. 이제 간을. 간식단. 아유, 그치 맞아? 근데 좀 뭐 단맛이. 한 싱거울까? 저는 제 입에 그러니까요. 제가 좀 짜게 먹어요. 맛은 좋은데 어때요, 선생님? 뭔가 좀 조금 싱겁죠? 조금? 조금. 약간 단맛이 부족한 것 같은데 뭔가 그래. 그래요? 그럼 저기 저거 한 스푼 더 넣을까봐. 매실. 매실. 오케이. 예. 아, 전 이게 신기했어요. 이렇게 매번 이렇게 와서 수술을 직접 해주시는. 아, 그럼요. 또 보니까. 이거 뭐 제가 물 약간 줄일게. 예, 중간 부분. 오케이. 자, 아우 이거 써요 고기? 네, 고기도 완전히. 아, 그래요? 노골노골 다 했어요. 오, 그래요? 오, 괴기. 괴기를. 야, 제 건도 크게 해주셨어요. 아, 그게 뜯어먹는 게 좋아요. 어우, 맛있다. 어우, 맛있다. 아우, 정말 맛있다. 간도 됐고. 네, 고맙습니다. 어때, 동민아? 간 어때? 어우, 간 딱 됐어요. 딱 됐지? 네. 간 딱 됐어요. 네. 최연석 제자는 이제 졸업을 하셔도 됩니다. 네. 졸업장 수민의 반찬.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습니다. 아닙니다. 전 올해 유급 시켜 주십시오. 알았어요. 네. 저쪽으로. 우리 잘해도 바로 보내요. 네. 자, 우리 미카엘 고기 다 익었어? 예. 되게 행복하네요, 근데. 아, 그지. 네. 행복하지. 이거에다가 그냥 또 밥을 또 탁탁 먹을 생각하니까. 진짜 무슨 어머니나 할머니나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 지금 이 레시피대로라면 너무 간단해. 지금까지 먹은 중에 미카엘이 제일 맛있어. 진짜요? 감사합니다. 제일 맛있어. 진짜요? 감사합니다. 너 국물하고 먹어봐. 간이 딱이야. 정말 미카엘이 졸업해야 되겠다. 졸업장 가져와. 나도 딱 좀 아는다 그래. 선생님. 미카엘 졸업장 여기서입니다. 이거 뭐 바로 이렇게 해야 돼. 또 미카엘은 또 칼칼한 맛이 좀 더 있어요. 네. 진한데요? 이거야. 이 국물 먹어봐. 처음에 약간 등가비 볶음처럼 했었거든요. 제일 잘했어. 놀랬어. 얼뜩거리 한 거지? 국간장 넣었으니까. 얼뜩거리 한 거지? 너 다음 주 나오지 마. 아니야. 그죠 선생님? 좋아요. 딱 국물. 빨리 밥 먹자. 됐어? 됐어. 자, 식탁을 아주 한번 약하게. 네. 밥상을 한번 차려보겠습니다. 네. 우와. 아,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저희 갈비도 살이 아주 두툼두툼해요. 그리고 들고 이렇게 하모니카처럼 먹으면. 그러게요. 예. 아우, 맛있겠다. 어쩜 이렇게 간이 쏙 뱉네, 안에까지 다. 됐습니다. 우와. 자,
이렇게만 보면 뭔지 모르겠죠. 우와. 이렇게 해서. 대박이다. 배고팠지. 네. 와. 잘 먹겠습니다. 배고프다. 잘 먹겠습니다. 우와, 살벌하. 내가 조금 갖고 왔어, 일부러. 우리 스태프들 먹게. 모자라면 또 가줄게요. 어, 자, 요 살을 뜯어서. 아우, 적당히 이거 갖고 너무 좋아. 어때? 발 편히 앉아. 예, 너무 무릎 꿇고 먹지 마. 이게. 아, 이 고기가 너무 제대로 익었네요. 갈비가 뻑뻑하지 않으니까 좋다. 어머, 이거 돼지고기인지 소고기인지도 모르겠네. 네, 모르겠어요. 묵은지는 누구나 다 있을 거야. 네, 근데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신내가 날 정도로 익혀가지고. 아, 네, 네. 그럼 더 맛있어. 이거 봐. 정말 죄송하게도 셰프분들이 아마 못 드실 것 같아요. 셰프분들이 아마 못 드실 것 같아요. 더 먹을래? 미카엘, 아, 예. 네 거 갖고 와. 아, 그래, 그럼 손님 우선 손님 위주니까. 그럼요. 석주 씨가 맛있게 먹어야 되니까. 그럼. 아, 잠시만요. 네, 음식 나왔습니다. 아유, 네. 그럼 그 위에다 부어? 부어. 내가 할게. 이쪽 주세요. 이쪽 주세요. 이봐, 얼마나 맛있니? 일단 뜯어먹는 맛이 있지, 일단 좋아요. 김치가 고기에, 등갈비에 그 고기 육수가 딱 김치에 비해서 김치가 너무 맛있는데요? 그러니까 고기만 먹어도 맛있는데 고기랑 김치랑 같이 올리면서 먹으니까 원래 조화가 잘 이루는 거니까. 이건 밥도둑이 아니고 밥을 아삭하는데? 김수미의 밥 제거찜. 밥 제거 등갈비찜. 아, 역수 막 갈비뼈 하나 하나씩 더 늘어날 때마다 우리 시청률 쭉쭉 올라간다. 어? 오, 얘 몇 개를 먹은 거예요? 다섯, 여덟 개 먹었어. 근데 혁수는 이 갈비뼈 15개는 뜯어야 돼요. 혁수 씨, 신구 씨 목소리도 흉내 낼 수 있어? 신구 선생님도? 니들이 갈비 맛을 알아? 다른 것보다는 어? 어머, 어머. 간이 잘 됐어. 어머, 어머. 간이 잘 됐어. 와, 또 치고 나오는 순간에 깜짝 놀랐다.